아, 이제 들어와가지고 관청이라는 마을 쪽으로 왔어요. 이쪽에 또 역시 몰이 없네요. 내항인데. 자, 뭐 아무래도 뭐 크게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발품을 좀 판다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관청 마을 쪽으로 왔습니다. 저 내항 아까 던져보니까 수심은 꽤 나와요. 꽤 나오고. 도착하자마자 수달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약간 불안은 합니다. 자, 던져봐야 알겠죠? 뭐 집어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나올 것으로 봐요. 왜냐면 여기는 욕지도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비는 똑같습니다. 아까 하던 그대로 3g 지그헤드 사용하고 있어요. 위쪽에는 지금 뭐 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녀석들 바닥에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일단 바닥부터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조금 먹을 수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 한번. 날씨는 정말 좋네요. 바람 한장 없고 딱 좋습니다. 이제 만조고요. 초날물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초날물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조류의 움직임이 조금 있으니까 입질을 할 것만 같은데 너무 몰도 없고 이렇게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약간 불안한 기운이 있습니다. 히트. 사이즈는 허허, 큽니다. 허허. 올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독 볼락이 없어요. 없고, 볼락도 작습니다. 워킹에. 다들 뭐, 공통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올해 좀 심한 것 같아요. 손이 안 내려가서 그런가? 아까 우리 이제 낮에 선상 뛸때 보니까 손이 15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높은 편이죠. 입질 입질 입질. 예, 방금 살짝 톡칠의 입질을 받았어요. 지금 바닥을 더듬고 있는데도, 아, 이것은 애기 볼락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의 입질이에요. 타닥! 자, 이제 뭐 집어등을 켰으니까. 아까 집어등 켜기 전에 이 근처에 도로가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던져봤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어등을 세팅을 했고요. 가까이는 뭐 석축은 조금 깔려 있는데 그 이외에 바닥 걸림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장타를 쳐가지고 애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일단 쭉 한번 훑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현진이라 잘 잡습니다. 허허, 이씨야,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고? 회수하는데. 회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앞에서 물어 떼버리네. 뭐야? 뽀라이겠지. 자. 일단은 바닥을 훑어보고 있는데, 바닥에서도 그냥 살짝 톡 치는 그런 입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야 선별 어렵더라도 조금 지게드 그람수를 낮춰가지고 마리수 위주의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바닥에서 물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나온 사이즈가 아닌데.
자, 예쁜 볼락이 나왔네요. 자, 사이즈는 잠시만요. 줄자를 갖고 왔대. 좀 밑에다, 밑에다, 한 밑에 내려놓는. 아, 자, 바닥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14cm, 아 15cm. 아이고 귀여워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랙.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조금 더 탐색해보고 이런 사이즈가 만약에 나온다면 라인도 바꾸고 지그에도 무게도 바꿔가지고 다른 층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드랙. 고맙다 그래도. 아이고. 자, 뭐 15 내외 이런 사이즈들은 뭐 거의 무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조금만 하다가 이게 뭐 사이즈 선별이 안 되면 포인트 이동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섬 전체가 포인트다 보니까 발품 좀 팔아가면서 낚시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와, 바닥에서 입질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 그람수를 못 먹네요. 쩐쩐. 히트. 오, 그나마 좀 되는 사이즈인가? 아, 똑같다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야, 한 1mm 정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 야, 상근한 바닥에서도 이제 이런 녀석들이 나오네요. 아예 갓 이제 청소년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이즈들입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자, 오늘 제 목표는 한 20 이상만 챙겨가서 회를 떠먹든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이제 초반이니까 이런 녀석들 뒤에 분명히 사이즈 되는 녀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빡빡 끌고 보겠습니다. 드랙. 15다 15. 야 펴라. 이 애들이 왜 이리 홀쭉하노? 야, 오, 16이네. 1cm 커졌네. 아이쇼. 야, 역시 현진 잘하십니다. 친구야, 씨알 왜 이래? 왜 이래? 친구야, 씨알 왜 이래? 여기 크다며. 조금 하다가 이제 뭐 집어했으니까 안 되면 이동하면서 한번 던져보죠. 왔다 왔다 왔다. 아, 또 바닥에서. 오, 이거 조금 더 큰 것 같아. 조금 더 힘을 써. 그렇지, 조금 더 힘을 써주세요. 아, 무리로 튕기 날라온다. 안 된다. 0.23mm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 30마리 정도 잡으면 20급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0.23mm 정도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마리 잡으면 커지지 않을까요?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드랙. 이거 한번 재보자. 아이, 똑같네. 16이네. 미안해. 자, 빨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놀았다. 지금 보니까 그냥 저 정도 사이즈들이 주종인 것 같습니다. 주종인 것 같고, 저런 녀석들이 바닥에 호핑하는데
텁하고 사이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꾸 저런 사이즈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대보고 뭐 이제 낚시한 지가 뭐 30분도 안 됐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 채비에 믿음을 가지고 포인트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방 좀 줘봐. 헤트. 오, 오, 힘 좀 쓰는데? 오, 어우,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저, 다 말았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응? 힘든 시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욕지대 오시면,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저그람, 뭐 1g에서 2g 사이로 집어넣고 이런 하시면 이런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밤새도록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큰 사이즈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닥을 계속 끓는데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바닥 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채비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드랙. 라인? 자, 이제 라인을, 여기 모리라든지 밑에 장애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모래바닥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폴리에스테르 라인을 써가지고 한번 입질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이제 반응도 없네. 성훈아, 어? 케어 번지고. 반응 시리즈. 자, 채비로 바꿨습니다. 폴리에스테르 라인 0.35에 쇼크리더는 0.85, 지게드는 1.5g으로 낮췄어요. 자, 이제 바닥에 산하고 떨어지면서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리에스테르 라인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뭐 크게 장애물이 없으면 엄청나게 큰 개체수가 없으면 폴리에스테르 라인도 괜찮습니다. 볼락치기. 또 입질이 예민할 때는 이 폴리에스테르 라인이 입질 또 감도 느끼기에는 또 조금 더 유리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합사만 고집하지 말고 폴리에스테르 라인으로 볼락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밑에 애기 볼락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네요. 와. 야. 자, 이 폴리에스테르 라인 쓰면서, 어이구, 미안해. 쓰면 이게 폴링할 때, 이제 액션을 주고 폴링할 때 툭 때리는 입질이 합사보다는 확실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 아니, 완전 쌍둥이들입니다. 쌍둥이. 자,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곳은 폴리에스테르 라인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고 입질감도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두 개 다 씁니다. 합사도 쓰고 폴리에스테르 라인도 쓰고. 자, 또 뭐 입질이 예민하거나 또 저그람을 그람수가 굉장히 낮은 걸 써야 될 때는 또 이제 비거리가 폴리에스테르 라인이 훨씬 좋기 때문에 또 저그람 운영할 때 또 굉장히 또 유리한 게 있어요. 자, 살릴. 일단은 좀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이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더 큰 게 있으면 그거는 챙겨가고 나머지는 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랙. 들어가 있으라.
아,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 아, 벌써 피곤합니다. 뭐 아침부터 부산에서 온다고 좀 설쳤는데 어제 밤에 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 상태에서 일찍 또 움직이고 선상도 뭐 잠깐 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조금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를 느끼네요. 아, 한 해 안에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쫀쫀 액션을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고집 안 해야 돼요. 로드를 낮추고 이렇게 리트리브 스톱 리트리브 스톱 리트리브 스톱 리트리브 스톱 하, 딱 물어야 멋진데 안 물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호핑을 할지 쭉 등속 이제 똑같이 일정하게 리트리브를 할지 리트리브 하다가 중간중간에 스톱을 폴링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폴링 입지를 받기 위해서 액션 주고 살짝 당겨주고 액션 주고 살짝 당겨주고 지금 바닥을 이불로 안 노리고 있어요. 바닥에도 그렇게 큰 사이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좀 퍽퍽해지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 뭐고? 감는데 문어 감는데 문어. 앞에 요런 사이즈들 막 버글버글합니다. 바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감는데 퍽 하네요. 자. 됐다. 하하이 거꾸로 가네 거꾸로 가. 큰일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이 드랙을 좀 많이 열어놓고 하죠. 뭐 박을 때가 없기 때문에 재미도 보고 경쾌한 드랙 소리도 듣고 손맛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라인 자체가 이 또 굉장히 약 순간적인 탁 이런 힘에 의해서 잘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터지지 않게 드랙을 충분히 열어놨습니다. 배고프다. 아니 출출하네. 아 근데 배고픈데 어쩌지? 그냥 내 알아서 해볼 테니까 들어서 거기 볼래. 어? 9시인데 지금 9시. 1시간 됐다 이제. 여러 사람 기다린다 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나 뭘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자, 오, 조금 버티는 듯?
는 거짓말. 야, 이런 사진 진짜 일탈피입니다. 아, 지금 이쪽은 완전 홈통 지역이에요. 홈통 지역이라서 조류도 크게 뭐 안 가는 편이긴 한데, 작은 사이즈들,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은 굉장히 많은 포인트입니다. 뭐 포인트 이동해 가지고 막 뭐 조금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싶은데, 지금 펜션에 음식을 아까 잡은 참돔하고, 아까 잠깐 선상에 앞에 잡은 게 몰락하고 음식을 해 놓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포인트들은 둘러보지 못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되죠. 좀 큰 것 같아. 좀 크다. 오이쇼. 는 이게 어딥니까? 자, 아기자기한 손맛도 저한테는 참 행복입니다. 자, 역시 멋진 동네입니다. 여기도 아낌없이 내어주네. 그래, 퐁당. 이 가족들하고 오면 이제 이런 통이 있으면 낚시하고 뭐 살려서 가도 되고, 또 이제 집에 애기들 있으면 보고 뭐 관상용으로도 좋더라고요. 좀 투명 색깔로 된 이제 뚜레박 있으면 이렇게 하나쯤 가족 단위 낚시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됐다. 날라옵니다. 평평평평. 에이치. 자,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숙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일행들하고 또 맛있는 회도 먹고 뭐 탕도 먹고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욕지도 낚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려주고. 자,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1탈피로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보시려고 하면 개파이권이나 조금 남바다 쪽, 넓은 바다 쪽 바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잔잔한 손맛을 많이 보실 것 같으면 가로등 켜져 있는 홈톡 쪽 방파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숙소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랙. 이거 살려줘야지. 아까 밤에 선상에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자. 이제 내년에 보겠네요.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고생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오늘 뭐 아쉬웠지만은 뭐 다 그래도 대상은 다 만났으니까 충분히 만족합니다. 먹을 때 이 익은 거부터 먹으면 안 돼요. 배부터 먹어요. 자, 먼저 볼라. 찰진 거 보십시오. 땡크땡크. 또 직접 잡은 볼라. 손수 이렇게 회를 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볼라 아닙니까? 제가 볼라 회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비린내가 안 나고 탱글탱글하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오늘 제가 잡은 참돔, 참돔, 이 이제 껍질을 익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후추로 싹 구워가지고 이 껍질 부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맛은 볼라게가 더 낫고요. 식감은 참돔 껍질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드래그 왔다고 전복까지 고맙습니다. 호강하네요. 들어와서 고등어 먹어. 경치 좋은 데서 커피 마셔. 선상도 하고 유람도 하고 손맛도 보고 입맛도 보고. 오도가이 씹히네요. 아, 맛있다. 아, 바다 향도 싹 나고. 에이, 젓가락질 뭐야. 시원한 바다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배부분 발라주세요. 저녁은 안 먹고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요. 볼락 매운데. 어휴. 사모님께서 직접 여기 또 매운탕이 볼락은 매운탕을 해놓으면 국물이 지울까 싶어. 아, 뜨거워. 아, 좋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밖에서 지금 저 먹는 거 다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고생하신 친구랑 펜션 사장님하고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도 좀 놓으십시오. 그래. 아, 와, 찍인다. 피싱 TV.